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운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코로나19 이후로 다니던 헬스장도 못 다니게 되고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누적된 살들을 어떻게 빼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따뜻해지면서 뭐 황사나 미세먼지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처의 공원 정도는 좀 산책하거나 조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건 바로 복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는 레깅스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벌써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바로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사명이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 별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발음하기 쉽게 하려고 룰루레몬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정말 발음할 때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룰루레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워낙에 유명하죠. 뭐 요가복계 샤넬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영문 글로벌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3월 30일 장 마감 후에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룰루레몬 들어는 봤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안다르나 잭시믹스 같은 브랜드들 너무 많잖아요. 정확하게 뭐가 더 특별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 영문 글로벌의 빈 화면을 띄워놨고요. 여기 검색화면 에다가 2010 검색해 볼게요.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들어가서 룰루레몬의 종목 코드는 정말 기억하기 쉽습니다. 룰루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LULU 이렇게 룰루. 룰루라고 검색하시면요. 먼저 풀네임은 룰루레몬 에슬리티카 그리고 섬유의보 호화 제품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396억 US달러고요. 한화로 치면 44조 원입니다. 자, 먼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좀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네모에 기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종목 분석,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요, 재무제표, 주요 공시, 조건 검색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영어로 지금 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좀 보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1998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7년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의류나 뭐 신발 같은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또 제조를 하고 유통까지 참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 업체로는 나이키나 언더아머나 아디다스 같은 쟁쟁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만들어진 그런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매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5년부터는 국내에도 진출하면서 대형 쇼핑몰에 갔을 때 우리 이 룰루레몬의 로고를 좀 종종 봤을 것 같아요. 룰루레몬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요.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미리 띄워놨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 아시죠? 이게 바로 알파벳 A를 좀 스타일리시하게 써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남성용 제품도 있고 여성용 제품도 있고 액세서리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좀 한글이 더 익숙할 수 있으니까 룰루레몬의 한글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레깅스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레깅스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타이즈가 정말 보니까 색상도 너무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하고 무늬까지 예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가격대가 18만 원대도 있고 13만 원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있어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할인하는 제품들은 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이 아무래도 가격 설정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레깅스들을 보면 좀 1, 2만 원대 가성비 제품들도 많은데 룰루레몬은 그러면 조금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룰루레몬 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단인 눌루가 좀 버터처럼 쫀득쫀득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레깅스 하면 신축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경쟁력으로 좀 승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재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아무래도 경쟁력이 높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의나 하의 같은 운동복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는 작년에 홈트용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미러를 인수하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룰루레몬에 대해서 뉴스 코멘트가 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3월 30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CNBC에서는 온라인 사업 부문이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고요. 잠정 실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23.76% 상승한 17억 2,955만 달러, 영업이익은 9.94% 오른 4억 5,79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도 역시나 10%대로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무 현황,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는요. 여러분 화면 번호 얘기해 드릴게요. 2623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623 들어가면 재무제표 화면이 나와서 연간과 분기별로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재무 차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0606 화면으로 가시면 재무 차트가 나와서 실적과 함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06 재무 차트 화면도 기억해 주세요. 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92%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92%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집콕이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 일상복으로도 운동복을 많이 찾잖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출근할 때도 가끔씩 운동복을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S레저복이 딱 봤을 때 저거 너무 운동복 같아 이게 아니라 좀 편하게 입으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는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합니다. 방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010 뉴스 화면에서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0601 종합 차트 화면에서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601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0601에 들어와 보면 먼저 제가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자, 3월에 이 코로나19 당시에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정말 여러분 홈트 열풍이 불면서 룰루레몬도 정말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들어서 조금 실적이 조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3월 30일 기준으로는 317달러 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연속 조회라는 제가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그러니까 상장 초기, 그러니까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그래프로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보니까 상장 초기 당시에는 2달러 정도에 그쳤던 주가가 최근에는 300달러를 넘어선 건 물론이고요. 9월 달에는 400달러에 근접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가 성장률이 그동안에 엄청났다. 특히 코로나19 수혜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올해는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워낙에 지금 경쟁 업체들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 갭,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봤던 PVH 같은 이런 쟁쟁한 경쟁 업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룰루레몬에게 있어서는 주가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0601 화면에서 나이키나 다른 종목들의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나이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종목 코드가 NK이거든요. 검색해 볼게요.
NKE, 나이키 검색하니까 나이키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32달러 정도로 좀 올라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언더아머가 보니까 차트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언더아머 검색해 보겠습니다. UAA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차트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갭이나 PVH도 0601 종합차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룰루레몬에 대해서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어떻게 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도 룰루레몬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좀 좋고 좀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 부분 2663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663 들어가 볼게요. 자, 2663에 들어와서 우리 룰루레몬, 루루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보면 3월에 지금 좀 후반에 올라온 그런 목표 주가들을 보면 매수 의견, 보유 의견, 매수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목표 주가를 볼까요? 먼저 추천일의 종가는 지금 315달러, 306달러, 300달러 그 초반선에 머물러 있는데 목표 주가는 478달러까지도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435달러, 405달러, 일단은 이 추천일 종가 대비해서는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요 기관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현재가 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는 제가 뉴스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공시랑 리포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월 29일자로 보니까 오펜하이머에서 올라온 것부터 볼게요. 사실 이 지금 리포트, 제가 소개할 리포트들은 모두 다 3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이전에 쓰여진 리포트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보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은 실적 때문이 아니라 증시 자체의 변동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서도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한 애널리스트가 패션 시장의 최근 트렌드는 룰루레몬에게 긍정적이라고 봤는데요. 패션 트렌드 자체가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캐주얼화 됐잖아요. 이런 변화 자체가 룰루레몬에게는 2021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우리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 부분 역시 매력적인 투자 진입점이라고 매수의 기회라고 분석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UBS에서 낸 것까지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월가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긴 하지만 실적 발표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3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 31일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요가복의 시장에서 좀 고가의 전략을 외치고 있는 룰루레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룰루레몬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국 지사장의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룰루레몬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룰루레몬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좀 자신감과 긍정적인 이야기, 또 애널리스트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만큼 앞으로 룰루레몬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올지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룰루레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